자, 브루스, 자, 브루스 중국 기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타리를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로타리 하다가 여성을 그대로 틀어버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로타리 하다가 틀어보내는 기술입니다. 아, 로타리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할 말 없습니다. 로타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성이 제자리에서 무도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브루스 트로트 탱고 지르박 탱고 때 쓰는 게 로타리입니다. 제자리에서 돌다가 돌다가 여성을 여기다 세워놓고 그대로 오는 거 받아서 돌리는 게 360도 되어있는 거. 슬로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상태에 있을 때 여성이 360도 한 바퀴 뺑 돌면 360도입니다. 여성이 지금 이쪽 보고 있는데 여성이 가는 거를 틀어서 여기서 틀어서 다시 이쪽을 보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들어가는 방법은 로테리에서 할 수 있고 두 번째 앞으로 세 발 걸어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오는 거를 받아서 틀어줍니다. 이거는 또 지그재그 해서 여성하고 지그재그해서 세워놓고 그대로 오는 거 또 받아줍니다. 자, 이거는 자, 좀 어렵게 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보내 외곽으로 여자 외곽으로 타고 넘어가서 그대로 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자 외곽으로 이 상태에서 여자 외곽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래 여자 오는 거 받아서 그대로 돌리는 기술 여자를 360도 돌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꺾어서 올라가서도 이렇게 여자를 꺾어줍니다. 자, 여기서 지그재그를 하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장애물이 나타나죠. 지그재그를 더 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틀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자를 그대로 탁 틀어서 보내는 기술 360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장애물이 있을 때 틀어서 여자를 그대로 틀어서 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만약 요거를 좀 멋있게 하고 싶으면 여성을 자 좌측을 뽑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멋있게 하고 싶으면 여성을 오른쪽 왼쪽인데 여성을 이렇게 좌측으로 쫙 뽑아서 보내주고 다시 여성 보내서 딱 틀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원투 내려오고 원투 내려와서 돌려서 여기서 그대로 받아치고 받아쳐서 항상 브루스하고 트로트 탱고에서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계속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360도를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브루스 로타리 치다가 360도 치고 싶으면 그대로 보내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발 앞으로 외곽으로 세 발 가서 역시 여자 본 거를 360도 자, 이번에는 지그재그 해서 보내놓고 다시 여기서 또 360도 자, 이번에는 여자를 지그재그 꺾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틀어서 올라갑니다. 틀어서 올라가서 그대로 또 보내는 기술 자, 이번에는 좌측으로 여자 좌측을 뽑아주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마지막 발에 걸쳐놓고 여성을 보내서 갖다 놓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그대로 내려오고 봐서 한 번씩 돌려주고 자, 여기서 갖다 놓고 이런 마무리도 굉장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360도 틀어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